완급 조절이 정말 잘 돼 있는 가수예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접근을 가진 천재적인 접근성이 보이는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이다. 표현력이 가장 훌륭한 가수. 느낌 있는 가수. 작사 작곡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뮤지션 박정현. 그런 그녀가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박정현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추억 상자에 담아본다. 엘레이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우연히 스카우팅이 됐어요. 가수 꿈을 한국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까 그렇게 나왔죠. 1998년 R&B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R&B 열풍을 몰고 온 작은 소녀, 바로 그녀였다. 정말 안 먹힐 줄 알았어요. 금방 집에 다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지도 않고 그냥 휴학만 해놓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 후 한국에서 11년간 음악 활동을 해온 박정현. 쉬는 틈을 좀 가질까라는 생각에서 아예 그냥 쉰 김에 학교를 다닐까라는 생각 처음 하게 됐었어요. 그녀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과감한 도전을 하는 그녀. 7집 앨범을 끝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저는 활동은 무엇보다 녹음실에서 시작한 것보다 공연장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이제 LA에 가서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가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명분이 있는 그런 장소고, 제가 또 고향이 LA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그 무대에서 쓰면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했던 장소에서 또 공연하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뜻깊었어요. 월트 디즈니 홀은 한 해에 단 한 번 아시아 가수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박정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을 떠나기 전 또 한 번의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그녀를 만났다. 황금 같은 간식 시간.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한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순대 먹고 싶어. 이거 말고 순대 먹고 싶어. 먹음직스럽게 펼쳐진 만두. 그리고 박정현이 원하던 순대. 아주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이게 앱 뭐예요? 상전 엔진으로. 아, 거기 월필견 엔진. 귀? 귀라고 불리고 돼지 모르고 드세요. 몰랐어요. 귀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정윤 씨는 네.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잘해줄게 오빠. 저도 약간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약간 영화 그 엔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는. 약간 그런 마음, 그런 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웃어봐요. 아파도 난 웃어요. 이번에 또 이제 드라마 OST 처음 하게 됐는데 그저 바라만 보다가 다른 느낌에 제가 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주먹이 운다라는 OST에서도 제가 그 어떤 나라 뉴질랜드 동요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어로. 근데 OST 노래를 하게 되면 제가 좀 더 별도적인 그런 잠시 제 음악 같은 거를 잊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그런 색깔이 있다면 그것도 잠시 잊고 저도 어떻게 보면 노래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나의 마지막 콘서트, 이 무대를 위해 아프고 힘든 순간도 견뎌냈다. 나의 음악, 열정, 사랑,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기억되고 싶다.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애교가 철철 넘쳐 흐르죠. 그래서 약간 신비감을 자아내는, 얘기해서 좀 알아내보고 싶은 느낌의 여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천상 여자 박정현. 그녀는 왜 베이킹 스튜디오에 온 것일까? 평소 쿠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박정현. 오늘 저녁 특별한 만남을 위해 바쁜 스케줄에도 틈을 냈다고 한다. 저희 친구들이요. 선물로요. 이제 꼭 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이거라도 어제도 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큰 창문에 이렇게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비가 라는 노래. 다 쓴 거는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이란 노래 있고요. 혼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작곡을 멜로디를 썼는데 작업 7집 작업하는 내내 매번 맡겨봤었어요. 멜로디가 좀 너무 팝스러워서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막 써봤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 하는데 녹음실 식구들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거는 이만은 잘 안 쓰는 거고 그렇게 막 고쳐서 그 바로 그렇게 들고 녹음실로 들어가서 노래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박정현 작사 작곡의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톡톡 튀는 멜로디와 솔직한 가사가 그녀를 닮았다. 토핑으로 예쁘게 꾸며진 정현이 표 머핀과 쿠키 완성. 박정현을 위해 모인 조촐한 송별 파티. 되게 맛있어 보여. 친구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 그 마음이 담겨서인지 머핀이 향긋하고 맛있다. 오케이, glasses everybody, glasses. 잔 주세요. 미안해. I'll make it up to you guys tonight. 정현이는 언제나 그 내가 길에 말씀이 혹시 내가 뭐 고민할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연애 문제 있으면 많이 도와 도움이 많이 받아서 홈보다 위로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 친구예요.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와. 진짜 보고 싶은 거 같아요. 우와! 정말 좋은 친구.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른다. 오빠 나 가는데 어떡해? 오랜지만 이렇게 오래 떨어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뭐 하지만 몸 떨어지지만 항상 마음 같이 있을 거고 또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다시 즐거운 마음도 만나고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앞선다. 내 목소리, 내 음악 기억해 주길, 추억해 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비 내리는 공연장.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박정현은 미국으로 가게 된다. 와, 장난 아니다. 오늘 무대는 후배 가수 케이윌과 함께 서게 되어 더 감회가 새로운데. 우리가 히어로스 무대인데 오타 때문에 호러스 무 같이 올라가서 호러스 무비로 돼 있어. 뭐가? 아 진짜요? 오타 때문에? 오타 때문에. 인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호러. 일단 뭐 대한민국의 R&B 역사를 개척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단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도 굉장히 훌륭한, 정말 많은 후배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컬리스트 선배님이십니다. 항상부터 이제 다시 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배님은 항상. 지금 안 해. 항상.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해. 그녀가 마지막 무대에 올랐다. 옛날에는 진짜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그런 섭섭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어떤 것이 끝나면서 항상 또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거니까, 또 팬들이랑 음악을 통해서 항상 가까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안심이 가는 편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시간이 가요. 1년이라는 것도 그냥 정말 금방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갔다 오시면 저랑 한번 더. 그래요. 네,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빨리 가고 싶어요. 속 시원하고 만족하는 기분. 아 그래도 최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안녕. 보다 뛰어난 뮤지션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박정현. 그렇기에 그녀를 추억하는 것, 기다리는 기대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오늘 바빴던 하루 집에 돌아가는 길 왠지 낯익은 온도와 하늘 피곤한